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우리나라 중년들이 이제 다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.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. 회사가 바라는 삶, 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살기 때문에.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시선으로 제가 강원도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. 그 친구는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던 거예요. 아 맞아,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. 그러니까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디자인을 이제 접목을 해서 농업에도 다른 방향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, 농촌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활용하면 심도 되고 또 일도 되고. 저에게 있어서 귀촌은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운 한 사이클로 와닿거든요. 저희에게 귀농이란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이다. 회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,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삶. 관계의 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토박이들이 보는 또 시선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안에서 콘텐츠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에게 있어서 귀농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래의 먹거리이자 아직 많은 사람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, 그래서 더 재밌고 도전해보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귀농이란 삶의 변화예요. 계속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하게 되고 또 하게 됨으로써 보람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.